교육 이민으로 온 캐나다에서 13년간 깨닫고 배운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캐나다 워킹맘 하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는 지난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시간보다 1시간이 당겨져서 이제는 이렇게 저녁 7시가 되어도 환하답니다. 이민 왔던 첫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1시간이 앞당겨져서 당황했었는데요. 서머타임으로 잃어버린 1시간처럼 저의 30대와 40대도 기러기맘과 워킹맘으로 살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에 살면서 후회되거나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13년을 지내고 보니 참 잘했다고 느껴졌던 몇 가지 점을 정리해봤어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이야기라는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과거 70-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민을 간다고 하면 한국에서의 직장이나 집을 모조리 싹 정리하고 타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요즘 이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서 살듯이 살아보고 좋으면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민 초기에는 랜디무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녔고 저는 캐나다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며 지내다가 나중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과 경험을 포기하고 온 게 아니라 캐나다에 살면서도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은 한국대로 살던 집도 그대로 있고 해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 정산도 하고 있으니 세법상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거주자에 속하기도 해요. 내가 나와 가족을 위해 선택한 이민 생활이지만 아이들과는 달리 40살이 넘은 부모 세대에게는 서툰 영어와 새로운 문화로 인해 많이 위축되고 긴장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한국에 내가 두고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도전해야 하는 두려움보다는 캐나다에서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생활에 더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에 손을 놓질 않고 꾸준히 학교에 다닌 거,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컬리지에서 공부도 했고 지금은 영어를 쓰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위축되지 않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제 자신을 영어 쓰는 환경에 많이 노출시켜서 완벽하지 않은 나의 발음과 억양, 때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치와 되는 영어, 쓰는 영어 스킬을 조금씩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아도 의미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어 실력은 줄고 아는 영어도 까먹는 느낌? 지금은 그냥 영어 쓰면서 내 일하고 돈 버는데 큰 지장 없다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취업을 통해서 일하며 제가 캐나다의 직장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 1.5세대인 10대와 20대를 둔 엄마로서 캐나다에서 먼저 사회생활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알게 된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성인이 된 아이들과 쉽게 대화도 할 수가 있으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전업주부로만 17년을 살다가 지금은 캐나다 직장인 7년 차인데요. 엄마가 한국식 사고와 상식으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직장 문화나 동료들과의 에티켓,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상황,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 아이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조언도 해줄 수 있으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민 온 지 10년, 20년이 넘었어도 부모가 태어나 자라난 한국식 문화만 알고 있어서 자녀들과의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한국과 캐나다 양쪽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에 환율이나 경기를 훨씬 더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보는 눈이 트이고 슬기롭게 투자와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이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불황이고 한국이 불황일 때는 캐나다가 호황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제 사이클을 봐가면서 타이밍을 맞춰 환전하고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캐나다 이민이 저에게 준 배움의 기회였다고 봐요.